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온천 호텔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 운동부가 대전으로 훈련을 왔다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이 운동부와 함께 훈련한 대전 지역 운동부 역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연쇄 감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온천 호텔입니다. 경북 경산의 A대학 소속 레슬링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전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으로 돌아가 PCR 검사를 한 결과 레슬링부 20명 가운데 감독을 포함해 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표 환자로 분류되는 감독을 포함해 4명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전에 머물며 유성구 레슬링부 8명과 유성 종합 스포츠센터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유성구 레슬링부 검사 결과 모두 4명이 확진된 상태로 3명은 오미크론입니다. 방역당국은 경산 A대학 레슬링부가 머물렀던 온천장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오미크론 1명을 포함해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오미크론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미국 33명 등 해외 입국자가 다수였지만 이번 레슬링부 호텔 온천 매개로 지역사회 연쇄 감염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나온 오미크론 환자는 외국에서 오다거나 어떤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온천장을 이용한 973명에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온천장은 환경검체 채취 결과 선풍기와 소파, 손잡이 등에서 양성이 검출돼 일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22명, 세종은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 시에는 병상 부족 사태는 불가피한 만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어린이집에서 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 중구와 동구 초등학교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각각 52명, 17명에 달합니다. 천안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는 21명이 확진되는 등 충남에서 모두 115명이 추가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1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을 잇는 서해대교는 서해안 도로교통의 핵심인데요. 사고로 통제가 되면 이 주변은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충남도가 서해대교의 상습 정체를 덜어줄 제2서해대교를 해저 터널 형태로 정부와 함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서해대교의 낙뢰로 화재가 발생해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16일간 차량이 통제돼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량의 그 하중을 안전하게 통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2006년 29종 추돌, 2019년 태풍 링링 등 각종 사고와 재해로 통행은 자주 제한됐을 뿐 아니라 하루 교통량도 8만 대가 넘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서해대교의 기능을 분담할 제2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됩니다. 서해 아산만의 교통과 물류 이동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제2서해대교 건설을 놓고 1년여 연구 용역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당진 안선포구와 경기 화성, 남양호 사이 8.4km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2서해대교는 해저터널 형태로 건설하고 사업비는 7,458억 원, 하루 통행량은 2만 9천여 대, 비용 대비 편익, 경제성은 0.87로 최근 확정된 국도건설사업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서해대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체도로 효과가 컸습니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제2서해대교는 기존 국도에 비해 우회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또 서해대교의 교통량도 하루 만 대 넘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류 이동이 수월해져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서해 관광지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대체 우회도로 확보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교통량이 분산됨으로 해서 어떤 교통의 흐름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서 물류비 절감이라는 또 커다란 효과도 기대합니다. 충남도는 제2서해대교를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지만 더 빠른 추진을 위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달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4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호방건설이 시공하는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단지가 1,558가구를 이달 중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백석동 하나포레나 천안노태 2단지 777가구와 성성동 천안노태 1단지 831가구 등 모두 2,5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지 반년도 안 돼 발생한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죠.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순직한 분들이 40여 명이나 되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소방청의 화재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도 사람이라 죽지 않고 끌어오고 싶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소방관 250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소방청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최근 평택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순직 사고와 관련한 소방청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화재 진압 등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4명. 소방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장 지휘관의 부족한 역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방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청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방의 화재 대응은 큰 불을 잡은 뒤 대원을 투입해 잔불 진화와 함께 인명수색을 진행하는 방식. 이천과 평택 화재 모두 이 과정에서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직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언제 소방관들을 투입할지가 중요한데 대원 투입을 결정하는 지휘관의 짧은 현장 근무 경력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실제 간부급 소방 공무원인 소방령 이상 간부 후보생 출신 367명의 근무 경력은 평균 20년 6개월이지만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청에서도 간부 후보생의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현장 지휘부를 최소 2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책임자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 지휘부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지금의 화재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공주에 이어 서천에서도 초등학생 자매가 저금통을 경찰에 전달해 화제입니다. 서천군 한산초등학교 6학년 안서연 양과 4학년 안서진 양은 설날을 맞아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고 싶다며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7년간 모은 용돈 165만 원이 담긴 저금통을 서천경찰서에 기부했습니다. 서천경찰서는 기부금을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자매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100억 원을 기부한 넥슨재단과 병원 이름의 기업 명등을 사용하는 등의 협약을 맺은 대전시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에 협약 내용을 당장 공개하라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이름은 돈을 대가로 한 기업의 홍보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대전시와 시의회는 이번 넥슨재단과의 업무 협약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병원 건립 목적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각종 정책을 내놓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인데 그동안은 KBS와 MBC만 포함돼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6일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토론 방송이 가능해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져야만. 선거 시즌이 되면 방송사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참석할 의무가 없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의무 참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제작해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또 다른 한 축인 SBS와 TJB 등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법정 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책 선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민영 방송사의 법적 토론회 제작과 중계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런 법의 미비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민방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공히 다 갖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TJB 등 지역 민영 방송사들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KBS, MBC와 함께 법정 토론회를 제작해 중계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토론회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선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알 권리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가 더 강화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관위 법정 토론회가 지역 민영 방송사의 참여로 더욱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카이스트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대선 후보들을 대전 캠퍼스로 초청해 과학기술 혁신 공약 토론회를 겸한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직접 참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나설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이번 행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범죄 첩보 수집과 각종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으로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매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 기간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며 아직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정해지지 않아 창가 쪽 좌석만 우선 발매가 진행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앞으로 학생들은 학습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년간 교육감 경험을 토대로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도전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142억 원을 들여 전동면 노장천과 연서면 월하천 등 관내 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영상으로 배수펌프장과 저류지 등 46개 방제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원격 가동으로 국지성 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원시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3대 하천변 건강걷기 6개 코스 총 21.7km를 선정했습니다. 유등천을 따라 엑스포 수상공원과 한밭대교, 삼천교 구간을 걷는 3.2km의 1코스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보행환경평가에서 1위로 뽑혔고, 이 코스는 갑천옆 도심공원인 엑스포 과학공원, 한밭수목원, 한비탁 구간 4.1km입니다. 이 밖에도 금강변과 갑천뚝길, 대전천, 뿌리공원 둘레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원시는 지속해서 보행환경평가를 벌여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베란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 서구 관저동과 중구 문화동 일대 아파트에 침입을 시도했는데 범행을 할 때마다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들과 마주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이 벤처나라 판매 확대, 해외 의존 수급 조절 물자 구매 지원 등을 새 주요 업무로 추진합니다.